식사를 드신 후에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교육은 한국 경제와 공공건축시장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조달청이 주도하고 있는 노무 추진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순서로 설명해 드립니다. 그 제가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. 그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가지고 신기술 기업의 어떤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좀 강구하든가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지능을 시켜야 되겠다. 그걸 공공조달시장이 좀 선도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.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생각하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을 적으로 지적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공공조달시장만이 그런 데 대해서 좀 페이블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이제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게 우수 조달 제품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우리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기술 개발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조달청이 전체적으로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떻게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좀 더 활용이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주목들입니다. 그래서 고난이도 PQ공사 이런 것도 일반 PQ공사까지 확대를 하고 그 신기술 개발 실적이 없는지는 신기술 활용 실적을 평가하든지 뭔가 신기술을 하는 걸 그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요. 설계 적정성 검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. 이제 조달청이 직접적으로 계약 이런 것보다도 컨설팅 위주의 이제 업무를 함으로써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내외부 심사위원하고도 이제 우리가 그 협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노력을 기부해서 앞으로의 어떤 이제 정책이라든가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에 응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적정 농사비 확보를 통한 고품질의 시설물 확보, 내수경기 활성화와 원하도급자, 자재, 장비업자, 근로자 등 건설산업,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조달정책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종합심사제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뭐냐면 PQ를 정확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수행 능력을 A업체가 잘하는 B업체가 잘하는 못하는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내야 나중에 과당 경쟁이 안 가고 그래야 적정 공사비가 보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정부 조달 서비스를 통해 상상과 공공 공민 준비 14일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